그런 노적봉을 품은 살기 좋은 마을 성포동. 이곳 성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회 성포동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총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성포동 주민자치회 민봉기 회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성포동 주민 여러분께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총회라는 건 이제 주민총회의 개념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마을의 자치 계획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선정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총회에 참석하니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전에 처음에 문화개선사업에 노인정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품바공연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솔직히 춤추고 그래서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와서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족봉이 그래도 가장 그 놀이터인데 사람들 그쪽으로 좀 좋게 개발한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총회를 참여해 봤는데요. 정말로 주민들의 열의가 뜨겁고 이제 우리 지역사회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할 생각입니다. 저기 이 화단 조성 사업이라든가 좀 주민들 위한 무슨 운동시설, 무슨 휴게시설을 위한 뭐 투표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 속에 결정되는 걸 보고 참 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민 자치회는 우리 자치회 자체가 주체가 아니고 마을의 주민인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실행하고 싶은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어떤 전체의 일련의 과정을 심부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마을의 발전, 나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라는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2회 성포동 주민총회 화이팅! 화이팅!